자, 어머 동안이란 뜻 두 가지 전치사 during, for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그 차이는 뭐냐면 일단 for 다음에는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기간. 기간 중에서도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와요. 알겠지? 근데 during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기간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옵니다. 사건. 사건은 숫자로 쓸 수 없겠죠. 그치? 이렇게 알려준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숫자인데? 아 맞네. 이거 무슨 뜻이죠? 1920년 대 동안이잖아. 그치? 숫자가 왔음에도 맞단 말이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헷갈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플러스 이것까지 알아야 돼. 자, during은 뭐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는 거냐면 when에 대한 질문이에요. 언제 뭐가 발생했냐.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은 언제 발생했어? 1950년. 그때는 during이죠. during 쓸 수 있죠. 1950년 동안에 발생했. 할 수 있지. 근데 for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how long에 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오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오래 식민지를 취했냐. 그때는 30년 동안이죠. 그러면 during 30 years에 for 30 years. For 30 year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 플러스 뭐에 대한 질문이냐까지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알겠지? 같이 알고 있으면. 이해되지? 자, 리뷰 테스트 채점할 준비. 자, A번의 1번은 B. A번의 1번의 B. 2번의 D. 3번의 E. 4번의 C. 5번의 A입니다. B의 1번은 realistic. 2번은 evaluates. 왼쪽에 evolve는 뭐죠? evolve 진화하다. 모르는 사람한테 써놓읍시다. evolve 하면 진화하다. 그래서 진화가 영어로 evolution이죠. 그 명사가. 3번은 첫 번째 company. 두 번째 건 뭐죠? accomplish. 이거는 성취하다. 네 번째는 participate. 첫 번째 거 뭔지 아는 사람 anticipate. 이거는 예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C의 1번은 get together. get together. get together. 2번은 pass by. pass by. 옆을 지나가는 거니까. 3번은 stand out from. stand out from. 4번은 이거 옛날 포인트 써줬던 것 같은데 in place of. 다음 D의 1번 비슷하면 그냥 정답인 걸로. 대사 대신 54곡의 곡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며 발레와 현대무용 모두 동반됩니다. 2번 그것은 마치 실제 3차원의 사물인 것처럼 거리에서 튀어나온다. 3번 나에게 그것은 대학의 4년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처럼 들렸다.
이 시기 4번 이 시기에 예술가들은 보통 사물이 아니면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자, 다음 이게 1번. The key to using perspective is knowing. The key to using perspective is knowing. 2번. With the information in mind, the artist relies on a simple fact. The farther away an object is, the farther away an object is, the smaller it appears. The smaller it appears. 3번. The books on the list were very difficult to read and wide in range. Were very difficult to read and wide in range.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은 Thomas Edison vs. Nikola Tesla 있네. 이 얘기 많이 알죠? 어? 이 얘기 몰라요? 어? 아 알아요. 선거 얘기해줘. 아 이거 밀고요? 아니 아니 얘기해줘. 네가 아는 선거를 누가 먼저 만들었나 이거 얘기해.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가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근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죠? 그톰 에디슨이 특허를 냈어요. 에디슨이 특허를 먼저 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테슬라 자동차 이름 있잖아. 이 사람 이름 따서 만든 거. 아 네. 그렇죠?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한번 와서 읽어보시고. 테슬라가 좀 재수없어.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약간의 머리를 쓰면 99%의 노력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에디슨은 좀 상반되는 인물이었고. 영화도 있는데 좀 흥행은 실패했어요. 자, 봅시다. 106조. 연필 드시고. 다 끊어왔습니까?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절을 괄호로 묶는 것까지 한번 나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보세요. 성구야, 네. 읽고 해석해봅시다. 해명 프로듀스와 the most common function of a running nose but it's not the only one. D. It's not D. The only one. 여기 자를 때 있어요? 이제 앞에는 거 뭐 다 주어니까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고. 또 자를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접속사가 있긴 합니까? 접속사 있긴 하죠. 버시라는 접속사가 있긴 하지만 코마로 잘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들이 자르지 않아도. 세연아, 괜찮아? 좀 깨봐봐. 이렇게 해석해보자. 감기에 걸리는 것은 가장 흔한 콧물이 흐르는 이유,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have a cold가 무슨 뜻이에요? 감기 걸리다.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감기 걸리다라고 할 때 have 대신에 con 과거형이고 catch a cold라고 할 수 있죠. catch a cold. 또 감기에 대해서 뭐 증상 뭐 있니 얘들아? 그래서 콧물 여기 나왔죠, 원인. 콧물 여기 나왔잖아. 네. 뭐예요? runny nose. 그죠? 왜냐면 이 run이라는 동사에 흐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형용사 형태를 만들어서 run이라는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또 증상 뭐 있죠? 감기 걸리면? 에취. 기침은 영어로 뭐죠? 에취. 어? 자 이거. 커. 커프, 그렇죠? 이게 기침하다예요. 커프. 그래서 커핑 하면은 기침이에요. 또 뭐 있니 증상? 두통. 두통은 영어로 뭐죠? 헤이. 목 아픈 걸 뭐라고 할까요? 쪼그는 뭐예요? 쪼그는 싫어. 오, 역시 사. 아픈데도 잘해. 그러니까. Sore throat. 편두통은 감기랑 관련된 건 아니잖아. 아니, 편두통 말고. 편두통 말고. 잘한 거 같아. 또 뭐 있죠? 열. 이거래요? 열은 뭐예요? 피버. 근육통. 근육통? 근육통도 있죠? 네. 근육통. 머슬 페인도 있고 또. 뭐지? 뭐지? 오한? 뭐, coldness? 그죠? 오한도. 귀엽다.
약간 좀 계속 졸리죠, 감기약 먹고 하면.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또 네, 코막힘이랑 콧물 drowsy. drowsy. 그래서 drowsiness. 계속 졸리는 거. 그런 것들. 아무튼 이런 증상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은 우리 정호. A lot of nose happens when there is too much more mucus. mucus inside your nose. 아, 루즈. 자를 때 있나요? 왜 남에서? 그렇지, 거기서 자르면 됐습니다. 어? 네, 때로는 코바르는 것은 발생한다. 그 너의 코 안에 너무 많은 점액이 있을 때. 세연아, 잠깐만 서 있자. 한 1, 2분만 서 있을까? 너무 졸리네. 자, 됐고요. 그 다음 세원. 정오까지 한 거, 처음으로 정오까지 한 거 맞죠? In the winter time, you breathe a lot of cold dry air. 겨울에 저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많이 숨을 쉰다. 응, 숨을 쉰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냐 얘들아, 이거 U 다음에 breathe라고 읽어야 돼, breath라고 읽어야 돼. breathe라고 읽어야 된다, breathe. 아니다, breath다, breath. 지안이는 뭐야? 정하는 뭐야? 1번? 1번? 정하는 뭐라고 생각해? breathe야, breath야. 얘들아, 헷갈리지 마, 앞으로는. 동사는 이가 붙어서 breathe예요, breathe. 그 다음에 명사는 이가 빠져요. 그래서 breath. 쓰고 있습니다. 숨 말았어. 그래서 dragon's breath 하면 그 용의 숨 막 있다.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거 동사 맞아요. 오케이, 헷갈리지 마. 동사는 뭐라고 읽는다고? breathe. breathe. 명사는 breath. 짧게 잘라주면 돼. 다음 지안. This makes your body produce more mucus. mucus. 이것은 만든다. 너의 몸이 생산하도록 더 많은 점액을. 그러면 A번의 답은 뭐예요? 왜 프로듀스지? 그렇지. 엉덩이 그려. Make your body produce. 사용동사 종류 뭐 있어? 헤멜레, 그쵸? 헤멜레. Have, make, let. 얘네는 세 번째 엉덩이에 뭐 써야 된다? 원형 써야 된다.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야. This mucus. The air you breathe with protecting your throat and lungs. 자, 여기서 체크하는 거 있는 사람? U부터 레벨까지 괄호 한 다음에 어디 어디? U부터 Weather? Weather? 아니에요. 접근은 맞았어요. 괄호치는 접근은 맞았는데 그 괄호친 부분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 The air부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자, 이거는 뭐가 정답이냐면 U부터 breathe까지만 가로치고 앞으로 가설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전에 해석을 해볼까? 이거 해석 어떻게 되니, 재원아? 재원아, 앞에 봐. 이거 뭔 뜻이야? 네가 마시는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목적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얘는 뭐의 비교급이야? 웨탄 뭐야, 원래? 젖은이지? 그 물기가 있는 이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네가 마시는 공기야. 아, 네가 마시는 공기가 더 적게 만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브레이드의 목적이 있었어. 없으니까 여기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 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된 것입니다. 다 체크하세요. 하고 가설표, 다음 여기 뭐 생략된 건지까지. 그다음 엉덩이도 그리시고. 이거 맞았으면 영어 진짜 잘하는 건데. 진짜. 마비.
여러분 잘하긴 하지만 좀 아쉬워. 여기 뒤에 목적 없는 것까지 X 체크. 여기 목적 없다. 그 다음에 하나 질문할게요. 자, 봐봐. Winter help 끝났죠? 네.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콤마 다음에 이거 나왔잖아.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아닌가? 그러니까 너네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주어 동사의 절이 하나 끝났잖아. 네. 그러면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분사구인가? 어, 이거 분사구, 분사구 배웠니?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 저 옛날 학원에서 배웠어. 야, 진짜? 진짜 잠깐 배웠어요. 이런 거를 얘네 대쌤 까고 이렇게 ing 붙여서 만드는 거를 분사구문이라고. 나는 그 훨씬 안 배웠죠? 네,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여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은 해석이 거의 99%가 다 하면서요.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하면서라고. 지원아 접었어? 정신은 어디다 팔고 있어? 뭔 생각하냐? 재원아 고민 있어? 고민 있어? 요즘 재원이 보면 약간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저께 어머니 오셨을 때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춘기가 지대로 와버렸고 우리 재원이. 나 적었니? 나 적었어? 네. 그 다음에 태연아 앉아있. 그 다음에 세연이 해봐. 저기 however부터 mucus accumulates. 자를 곳 있니 얘들아? 일단 접속사는 있어? however 접속사 아니고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있긴 하죠. 어디? if가 접속사다. 근데 얘는 굳이 잘라도 안 잘라도 되겠지. 해석해보자 세연아. 큐뮬레이트 같은 거 좀 어려운 동사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해서 어디에 뭔 생각하고 있냐 너. 제가 난리. 콧물을 뭐 할 수 있다? 콧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한다. 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상호야. 자, 여기서 자르기나 가로치기 하면 내가 얘기한 접속사나 관계절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일단 상호가 B에 대답 알려줬죠. B 정답 뭡니까? 프로듀스드예요. 자, 그럼 이 문장 오랜만에 동사 찾아볼까? 동사 뭐야? 엔터. 거기다 V 해봐. 그러면 프로듀스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면 tears produced by your eyes.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너의 눈에 의해
생상체는 눈물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네. 대신하 위치 비동사 R가 생략된 관계절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숙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분사나 분사구가 있을 때 어떻게 꾸며주냐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생략됐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애서야 하고 있어? 정리했어? 10분도 안 남았어요. 애서야 좀만 힘내. 이제 랜덤으로 시킨다. 지현. 어, 해서 말했어요. 고맙어. 나와서 상아 미안해. 이 문에서 나오는 생선들의 몇몇 눈물들은 눈물들의 몇몇이죠? 네? 눈물들의 일부는 다음 지현이 This is liquid plus mucus Your nose, 여기서 어디 잘랐니? 그렇지, 위치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화살표 어디로? 뮤커스로. 맞은 사람? 가로치고 체크 맞은 사람? 어, 진짜 이렇게 안 맞았어? 딱 봐도 관계대명사절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일단 해보자. 슈가 액체는 맞는다? 더 이거 말고 뭐로 바꿔야 되는지. 뭐로 바꿔야 되는지. 뭐로 바꿔서 해줘. 더 많은 점액을 생산한다. 너가 콧물이. 어, 관계대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은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것은. 너의 코가 흐르는 것을 얘기한다. 얘기한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성국. This is why you need to blow your nose when you cry. 여기서 어디 잘랐니? Why? Why 앞에서 한번 자르고 거기서 복사 있으니까 또 when 앞에서 자르면 돼. 얼른 체크하세요. 둘 다 맞은 사람. Why랑 when 앞에서 자른 거 맞은 사람. 자르기 열심히 안 하는 거 하는 우리 친구들. 해석해 봐 하는 거야. 그것은 당신이 울었을 때 당신의 코를 불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니 여기서 불어는 불다가 아니고 풀다예요. 불을 풀어야 되는 이유이다. 다음에 재원아. 어, another common cause of running nose is eating spicy food. 다른 코막힘의 다른 흔한 원인은 매운 음식을 먹는 거지. 그 다음에 태연아, 정원아 어딘지 알려줘. 제가 여기 세모 병렬 구조 연결해 볼까? Not only 세모 뒤에 but also 보이지? 세모 무슨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B도 동의어 뭐죠?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죠. 그렇죠? 많이 했어. 다음 정호 Irritation spices
짜증으로 해서 자극, 자극, 자극. 자극을 막기 위해 너의 코는 손을 싹 잡고 매움을 와쇼 해. 매움을 씻어내. 씻어내 버린다는 거죠. 지연아. 여기서 자를 곳 있니? 내 앞에서. 그렇지, mean 다음에 내 앞에서 또. 어, LG도 적속사죠? 거기 앞에서 잘라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콧물은 너무 짜증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볼 수 있다. 그들이 사실은 너의 몸을 누가 스스로 지켜준다는 의미였다. 그렇죠. 자, 정답 체크합시다. 1번의 답은 5번. 5번. 2번의 3번. 3번. 3번은 다 했죠? 그러겠어요. 숙제. 복사한 차 하나요? 네. 안 되는데? 아니야. 예. 어쩔 수 없죠. 저렇게 딱히 없었어. 그래서 복스노트 예문 하나씩 만들어보세요. 아, 네. 꼭에 대한 예문 하나, during에 대한 예문 하나. 다음에 화요일이니까 하나. 책에다가 끊어있기. 접속사.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관계절이랑 추가로 그 분사 있죠. 네. PP나 ING가 뒤에서 꾸밀 때,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괄호로 묶고 화살표 치는 것까지 한번 해봐보세요. 네. 그다음 프린트에 해석하고 단어 안 써보는 사람들 의견 있는데 단어 뜻 쓰기. 꼭 깨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직 단어 통과 다 못했지? 네. 단어 실에 있으면 프린트 갖다 드릴게요. 오늘 해가지고 써먹으면 바로 바꿔.